Thank you.
선생님 거기다 크게 공항단청 지금 공항단청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지. 그건 좀 심어줘야 돼. 응, 들어가야지. 이제 석잔 먹었으니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저녁을 너무 맛있는 저녁을 얻어먹어서 저도 맛있는 자라는 해줘보려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말차법. 그런데 원래는 말차법이 송나라 때 그 270년 동안 유행했던 점점자 점다법이에요. 근데 그 점다법이라는 것은 차 가루를 넣고 물을 조금, 물론 붓는다. 뭐 이제 포다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물을 잠기게 조금 저물은다 해서 점점자 점다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이제 솔 같은 걸로 해서 도작도작 해가지고 고운 이제 고약처럼 이제 갠 뒤에 다시 또 물을 점을 해서 대나무 솔로 치고 때리고 해가지고 하얀 거품이 나면은, 당나라 때는 주전제에다가 물이 두 번째 끓었을 때 차 가루를 넣고 대나무 젓갈로 휘휘 저어서 하얀 거품이 일면 눈꽃이 폈다, 설화가 폈다 해가지고 차 잔에다가 따라서 그걸 마시는 게 당나라 때 살물 팽, 팽다법인데, 송나라 때 와가지고는 그 뭐랄까 탕관에다가 물을 끓여서 먹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당나라 때나 똑같이 차를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완에다가 넣고 물을 저물해서 대나무 솔로 곱게 저어가지고 거품을 낸 뒤에 하얀 거품이면 눈꽃이 피었다고 해서 설화가 피었다 해서 그걸 마시던 게 송나라 때 물을 조금씩 저물한다 해서 점다법이에요. 그런데 송나라가 넘어가고 원나라 뒤에 명나라가 오면서 송나라 때 그 이 점다법을 하기 위해 만든 그 둥글둥글은 단차. 그 단차가 거의 황금값에 버금을 저로 그 고가로 거의 거래가 돼요. 물론 그 이제 억센잎으로 만든 그런 단차들은 싸겠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비싸고 좋은 차 먹고 싶지 싸구려 차 먹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귀하면 조금 더 좋은 차, 좋은 차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그 사회의 사치 풍조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가 그 지극히 사치에 흘렀던 단차를 만들지 말고 누구나 손쉽게 그 접할 수 있고 우려먹을 수 있는 흩어질 산, 산차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홍무 24년에 법을 그 포고를 하면서 송나라 때 유행했던 점다법이 서서히 없어지고, 산차를 먹기 위해서는 일단 물을 끓여서 주전자에다가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먹는 물에 잠길 포 해서 포다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포다법이 지금까지 50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 이, 왜냐면 이제 이 점다법을 하려면은 단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산차를 가루를 내서 할 수가 있는데, 단차를 만드는 주 원료는 아주 여린 싹, 여린 싹만 가지고 단차를 만들기 때문에 고가였고, 또 거품도 잘 나고 그 여린 싹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많은 그 맛이 감칠맛이 나고 맛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차란 것들은 전부 다 비쌌어요. 근데 산차를 그걸 갈아 가지고 하면은 그 가루친 그 단차처럼 고운 가루를 물론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여린 잎들만 또 골라서 가려야 되는데, 일단 차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저희 여린님만 고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산차는 주로 물을 부어서 우려서 막 먹는 호다법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송나라 때 유행했던 그 점다법이 거의 그냥 차도 없고 먹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점다법을 하는 그런 어떤 거지 차 방법들이 전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일본은 1191년에 그러니까 송나라 때 A사의 영서 스님이 절강성 천목산에 천목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스님들이 점다법을 하면서 참선 수행하고 그런 걸 보고서 불교와 송나라의 점다법을 동시에 일본으로 전해요. 그래서 영서 스님부터 지금까지 거의 900년간 계승 발전해 오면서 이 옛날에 이제 송나라 때 만든 그 단차 자체를 아예 개조를 해서 차 여린 차입을 따서 그것을 맷돌에다 곱게 가려 가지고 가루 말 말차로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그 말차를 그 뭐랄까 어떤 그 다도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재료로 쓰는 게 일본의 말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송나라 때 시행했던 이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속 발전하면서 이 차 재료 자체를 옛날에 그 단차를 지금은 거의 전부 가루로 만들어서 누구나 왜냐면은 이 단차를 가지고요 점다법을 한번 하려면은 단차를 그 이제 하나씩 대나무 젓가락으로 빼서 찝어가지고 숯불에다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야 돼. 너무 많이 구우면은 냇내가 나고 너무 적게 구우면은 풋내가 나. 그러니까 노릇노릇하게 굽는 게 이것도 기술이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이제 돌려가면서 구워야 돼. 그리고 그것을 깨끗한 조에다 놓고 나무 공예 같은 걸로 대충 깨요. 대충 이제 곱게 깬 뒤에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가루가 되면은 이제 맷돌에다가 우리 옛날에 그콩 갈고는 그 맷돌이죠. 그 맷돌에다 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 이제 갈아 가지고 아주 고운 분말이 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가루를 내요. 그래가지고 그 미세한 그 체에다가 쳐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드디어 완에다가 차 가루 조금 넣고 그 물을 저물해서 솔로 젖은 뒤에 다시 또 물을 저물해서 그제 이거 그제 대나무를 이제 옛날에는 대나무를 납작하게 깎아가지고 그걸 끝을 이제 짜게 해요. 짜게 해가지고 그걸 쫙 벌리면은 솔같이 생겨. 빗자루처럼 그걸 가지고 치고 때리고 오면서 거품을 내거든. 그래서 그것을 그 말차 솔 아니면 다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선을 가지고 이제 곱게 그 이제 가루를 그 뭐라 거품을 내서 먹는데 송나라 때는 이 누가 거품을 얼만큼 잘 우리냐에 따라서 이 말차가 그 맛이 있고 없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입문 마지막 시간에 해봐서 아시겠지만 거품이 잘 이르면은 마실 때그 촉감이 달라요. 근데 거품이 잘안 이르 그뭐그잘안 일어나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맛있게 거품을 내느냐 가지고 그 유명한 북송 사대가 소동파 그 뭐랄까 미원장 황상곡 채양 이런 송나라를 대표했던 대문호들이 모여서 앉았다 하면은 누가 가장 잘 거품을 잘 내는 시합을 해요.
그래서 그 서로 시합을 한다 해서 싸울 투, 송나라 때 점다법을 투다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차로서 서로 전쟁을 한다, 싸운다 해서 차나무명, 싸울 전 해서 명전이라고 하고. 그러던 이제 그 점다법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가루차로 변형해서 오늘날 이제 그 가루차가 된 거예요. 근데 가루차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가루차를 직접 해보시면은 아주 고운 분말로 가렸기 때문에 이걸 물을 붓고 이렇게 이제 다섯으로 이렇게 그 조작조작하게 해도 이게 물을 부으면 이게 그지 뭐라고 하죠 서로 저어들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가루를 곱게 가늘게 치는 채가 또 나와. 아주 그 채에다가 잘 이렇게 그 가루를 이렇게 쳐가지고 아주 밑에 떨어지는 것은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가루들이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쉽게 올 수가 있는데 그 뭐랄까 시중에 시판하는 그 가루차 그걸 깡통 그런 가루차를 갖다가 집에서 올라면은 그 이것들이 이제 뭉쳐가지고요 잘 안 풀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대나무 젓가락에 노린노래 꽂고 그걸 공예로 깨고 그걸 맷돌에다 갈고 또 채에다 쳐서 그러니 그 얼마나 옛날 사람들이 점다법 하나 하는데 힘들었겠어.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시합이야. 그 과정을 잘 했을 때 거품이 살리고 그리고 집에서 매일 이거 연습을 해야 시합을 때 시합한다면 맥없이 떨리잖아요. 손 떨리면 이거 이제 지는 거야.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아무리 좋은 가루를 준비하고 그랬어도 같이 이렇게 딱 앉아서 자 시작하고 시합으로 하면은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거품이 하얀 거품이 일면은 그게 마치 죽이 식은 뒤에 오돌토돌로 그 맨 위에 이렇게 엉기는 그런 모양과 같다 해서 맹죽, 식은죽, 식은죽의 면 그 위에 표면과 맹죽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왜 해필은 중국 사람들이 거품은 거품이고 그러면 그렇지 왜 해필은 그 냉중면이냐 그 거품이 빨리 안 사그라져야 돼. 빨리 사그라지면 지는 거야. 그래 냉중면처럼 끈끈하게 거품이 오래 가야 돼. 그래서 이 거품이 이렇게 그 거품을 일고 나면은 거품이 그 사발 맨 가에게 접하는 부분 그 부분부터 거품이 조금씩 조금씩 깨져요. 깨지면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원래 파란색. 파란색이 보이면은 이제 그 사람부터 탈락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냉중면처럼 끈끈하게 거품이 이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1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뭐랄까 그 요즘 말로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제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 이 점다법을 하기 위해서 꽂고 빠시고 갈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싹 없어진다. 그래서 송나라 사람들은 그저 참 270년 동안은 그저 하나의 그 요즘 말로 보면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점다법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때는 차 한 잔 먹고 잠선을 하고 면벽 참선을 하면서 도 닦는 걸 중심으로 해서 차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송나라 때 사람들은 그 뭐지 스트레스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거 이제 가로차 젓는 이걸 서로 싸우 뭐랄까 시합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저 도 닦는 마음은 싹 없어지고 기교 기회성 하나의 문화로 발전한 것이 송나라 때 점다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그 천류효라는
그 모모야다 요 모모야 맛이래. 그러니까 풍신수 길이가 우리 조선을 침공했던 그 시기의 일본. 이제 그 풍신수 길이가 이제 그뭐전 일본을 그 이제 장악하기 전까지는 뭐그 이제 뭐 이제 그 뭐죠 이 매일 전쟁하는 그 이제 그 전쟁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보셔도 알지만은 그 칼삼자라고 유명한 장수를 얻은 사람이 바로 옆에 이제 성을도 이제 치러 가잖아. 똑같아요. 일본도 어디 가서 느닷없이 그냥 젊고 그 칼삼자라고 막 저기 그런 무사를 그 이제 얻으면 바로 옆에 성 가서 뭐라고 쳐가지고 병합을 하고 또 그러면서 해가지고 풍신수리가 드디어 전 일본을 다 장악을 해요.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그 유명한 다인, 그 일설에는 스님이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절에 가서 그 동대사 가서 이 참선 수행도 많이 배우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다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마시는 그 뭐랄까 근본 목적을 두는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다 도라고 해요. 근데 송나라 사람들은 그제 스트레스 해소시키고 재미로 기회성 문화로 발전했는데, 일본에서는 이 천리휴 그 뭐랄까 저 샌노리큐라는 참대그 도인이 나와가지고 차를 그 말차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신의 근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그걸 다도정신이라고 하는데, 다도정신에 네 가지를 그제 뭐라고 규정을 둬가지고 활화자. 그러니까 뭐 송나라 사람들 서로 싸우고 이렇게 차로 이렇게 그제 전쟁하지 말고 그냥 차한 잔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같이 화합을 하고, 서로가 내가 잘났네, 너희 네가 못났네 하지 말고 서로가 공경을 해야 돼. 그래서 공경할 경. 그다음에 그제 차를 마시면서 정신을 맑겨라 해서, 그래서 맑을 청. 그리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고요한, 차의 삼매에 들어라 해서 고요할 척 해서 화경청적을 그 사람이 그 다도 정신으로 내걸면서 그걸 이제 보급하고, 그 뭐랄까 샌노리큐의 화경청적 다도 정신을 이어받은 일본 다인들이 지금까지 그 차는 정신을 인격도 하고 정신 수양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서 그제 참 500년 동안 내려온 게 일본의 다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송나라 때 유행했던 이 점다법인데, 그걸 지금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 점다법을 하는 사람이 극히 극소수예요. 이미 송나라 때 뭐랄까 그 명나라가 1368, 1368 거의 700년, 700년 전에 이 점다법이 거의 소실되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700년 동안은 이 산차 위주로 해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이 점다법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오로지 남아 있는 게 일본에 남아 있는 이 점답 그 말차법. 근데 그걸 이제 일본에서 그 이제 일본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그 뭐라 그지 그뭐 서양의 그 학교 제도 그런 곳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전부 도제 수업이 그 하나의 어떤 공부를 이어가는 그 방향이었어요. 그 제일 큰그 뭐랄까 저뭐 대표적인 것이 서당.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어린 제자들을 몇 명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식으로서 스승의 학문에 철학과 사상을 제자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다 보니까 조선 500년의 사화가 이르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은 그 뭐지 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오고 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오는데 그지 야 너무 선생은 그렇게 해오는데 서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지 문자 하나 놓고 서로 뭐 노론 소론 뭐 동인 서 해가지고 스승이 누구야에 따라서 이렇게 파가 갈려. 그래가지고 그제 옛날에는 그제 하늘천 따지 잘하는 사람들 장원급제 오고 해가지고 정치 오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학자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패거리를 이루어서 싸운 것들이 사색 단계예요. 그런 식으로 일본 다도는 지금도 보제 교육을 해요. 맨 위에 그저 하고 그 뭐라고 그래? 이제 일본말을 그 제가 안준건 후회라서 그런지 일본말을 잘안 해야죠. 그 종장이라 해가지고 마루종 맨 위에 장이. 그래서 맨 위에 꼭대기에 스승. 왜냐하면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 다섯 명이 있으면 다섯 명이 또 제자를 또 키우잖아. 그런데 그것을 맨 꼭대기 있는 종장이라고 마루종자. 그 사람이 인가를 해줘야 돼. 근데 아이고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도장 찍고 너는 내 제자 맞아 하고 도장 찍어주면 돼. 돈을 받고 인가를 해줘. 그게 하나의 그큰 일본의 파벌이야. 그래가지고 그지 참 천리후가 화경청적이라면서 일본 다도를 그 뭐랄까 저 부흥시켜 놨는데 그 덕으로 천리후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들 그 손자들이 이제 저거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장이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또 밑에 이제 제자 해가지고 지금은 그 천리후를 꼭 경적으로 놔두고 죽은 사람들은 돈못 받잖아. 살아있는 놈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 받고 이해모토 뭐 이해모토라고 그 사람들이 종장이 지금은 천황 다음으로 권위를 누려요. 일본에서 제일 존경받는 게 차 스승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제 뭐지 돈을 받고 그지 제자들이 가르친 제자들을 전부 인가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문파 싸움이 일본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차들을 이게 이제 정행검덕이라는 그 뭐랄까 어? 그 이제 유구 선생의 다도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이제 적은 스승제 어? 그 새누리교 화경청정만 생각하는데 그거 화경청정만 생각하더라도 아이 무슨 거지 뭐 자격증 그 도장 찍어주는데 돈 받고 자격증 도장을 찍어줘. 근데 지금도 그런 제도가 그냥 뿌리 깊게 이렇게 내려져 가지고 무슨 파는 누가 종장 무슨 파는 누가 종막 수백 개 문파가 지금 나눠져 있어. 근데 이제 일본에서 회원도 가장 많고 종장의 권위도 가장 센 문파가 샛노류교를 정점으로 해서 그 제자의 제자들이 배워가지고 지금 그제 우라생께라는 문파가
일본에서는 지금 제일 높은 문파고 회원수도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이제 권위도 가장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그 일본 말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안국동 노타리에 그 이제 7층인가 8층에 그 한국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일본 우라생계 문파의 말차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저도 그 거기 가면 입장료가 2만 원이야. 근데 그 사람은 하는 거 눈으로 밖에 못 봐. 차 한 잔도 못 얻어먹어. 입장료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지. 그러네. 가서 문 앞에서 저러고 뭐 말차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한번 보고 이제 2만 원 주고 하니까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 차 한 잔씩이라도 먹이고 2만 원 받아야 하는데. 정신없는 사람. 시장도 돈내고 선생님을 못 알아보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 말차법이 그 송나라 때 시행했던 점다법을 가장 그 사람들이 잘 발전시켜 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사람들의 말차법을 일단은 배우고 우리 현실과 사회에 맞게 한국식의 말차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이 안 가라 그 가서 그 2만 원 주고 참관만 했고, 제 집사람하고 그 딸은 거기 가서 정식으로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실습은 이제 제 집사람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식의 그 말차법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제 인지를 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말차를 해서 먹을 때는 내식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양 3국에 자법을 공부하는데 일본식의 말차법을 우리가 전혀 또 안 배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일본식의 우라생계에서는 그 말차법이란 것만 예,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 21세기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 맞는 우리식의 이 말차법을 만들어야 돼요. 얇은 쪽이 차자리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게 접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바느질 한 곳은 바깥쪽. 네, 바깥쪽으로 숨겨진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자, 요 정도 해서 물을 따라주세요. 자, 이쪽에 가면서 이쪽이 양쪽으로 자, 차소를 앞에 천천히 물줄기를 가느다랗게 해서. 자, 고만. 지금 이렇게 차소를 보시면 소리 있는 검은 소리 나오는 부분에 엄지손을 잡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럼 이렇게 세우셨죠. 일단 한번 이 세워보세요. 그러면 내 엄지손가락이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이 두 손으로 얘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나머지 무명지 소지는 이렇게 붙여준 상태에서 됐죠. 그럼 손이 가지런하게 이뻐지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여기서 놓고 지금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이 차솔에서 물을 적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자, 되셨어요? 오늘 들어서 3분의 1 정도 살짝 됐어요? 그럼 또 이렇게 잡아서 두 번, 세 번 하면 거의 이 차솔이 물이 다 닿았어.
그러면 물이 닿은 오도바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격불하면 이게 꺾이지 않아요. 오도바이 잘 타네. 그래서 물을 적셔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자, 일단은 사소를 적셨으니까 안 돌고 내려놓으시고 여기서 이 자, 여기 회색이 들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됐죠? 잡아서 왼손에 갖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잡았어. 자, 이렇게 이런 상태 됐죠? 그러면 여기 두 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딱 잡고 여기 와서 차자리에서 모든 손 동작은 다구 위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 밑으로 내려오죠. 요 정도 위치에서 자, 요걸 켜를 나눠주세요. 요렇게 자 반대로 요렇게 얘를 요렇게 요렇게 잡았어요. 자, 요렇게 됐어요. 됐나요? 그렇죠. M자가 됐죠. 어, 반대로 네, 그대로 그대로 네, 됐어요. 그렇지,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그 이게 M자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됐죠? M자. 자, 그대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들고서 자, 오른손은 왼손은 고정, 오른손을 돌리세요. 자, 자기 앞에서 한 5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좀 들어주셔도 돼. 네. 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구부려주면 돼요. 발 뒤꿈치를.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 고정, 왼손 이동. 됐죠? 그만. 다시 왼손 고정, 오른손 이동. 다시 딱 오면 정위치에 왔어요. 자, 내려놓으세요. 완을 내려놨죠? 어깨 힘 빼시고. 네, 어깨 힘 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들어서 자기 앞쪽으로 허리 쪽으로 살짝 가지고 내려오셔서요. 원래대로 수건을 다시 또 만듭니다. 됐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딱 여기 한 대를 접으세요. 잡으세요. 네. 바꿔줘야 돼. 그렇죠. 네, 됐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완을 살짝이 잡고 가운데는 안 닦아졌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됐어요. 그만. 굽지 말고 위에서 딱딱 찍어. 한 번, 두 번. 자, 들고서 다시 원위치에 그대로 놓으시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 아까 일본 차 하실 분이 세 분 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요건 자기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고 차측을 잡음과 동시에 차를 빼기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신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우리 찌개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개, 작으면 세 개, 크면 두 개 네. 해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여기다 대시고 이렇게 뭉글려 주면서 톡 쳐주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찻가루가 떨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다시 이렇게 해서 덮어서 원위치로 갖다 놓고 그 다음 격불 자세로 들어갑니다. 여기 드릴게요. 자, 그쪽에다 놓으시고 살짝이 조고를 조고라고 그래서 멍치짐이 지금 이건 채로 다 내렸기 때문에 아, 뭉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해도 돼요? 어, 네, 네. 그런데 아직 채를 안 쳤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조고라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자 조금 더 그만 요게 이제 조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자 검정 손이 있는데 엄지 손가락이 오게 해서 네 그만. 자 손은 항상 이렇게 내 손가락 펴주세요. 요 두 개로 이렇게 잡고요. 손은 네개 펴야지 이쁘죠. 네. 좋으셨어요? 자. 네.
됐어요. 때문에 물을 보관해도 되는데 됐어요. 자 조절한다고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적게 넣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네, 손 쫙 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격불을 해주시는 거예요. 격불을 해주실 때는 타원형의 방향으로 여인네들 같으면 우리 계란거 불리지 말고 계란 저을 때요. 아니, 앞뒤로 밑에 앞뒤로. 바닥 안 닦이면서 아, 접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앞뒤로. 돼요. 아, 이게 진한 거구나. 보세요. 네. 일본 거는 물이 이렇게 돌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물이 돌면 안 된다. 물이 보시면 가루가 앞뒤로만. 아, 네. 이렇게 돌면 안 돼. 네네네. 앞뒤로만 이렇게. 떨어져서. 사람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 아까 사용했던 거를 다시 그대로 놓아주시고요. 뜨거운 물로 다시 한번. 이런 거는 이제 행사 의식이 있을 때는요 마지막 설거지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 차를 마실 때는 요걸 저어서 그냥 잡수실 수도 있고요. 싫으시면 그냥 버리셔도 되고요. 네. 근데 낯가우니까 먹어야지. 네, 헹궈서. 그냥 넣으시면 되죠.